금방 산에서 열매를 땄는데 이거 아는 분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해서 프라우 시대요. 이 안에 까보면 약간 마늘 종지처럼 마늘 종지처럼 생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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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as sweet. This is not so sweet. You need to very sour. Confirm. Yeah, honey, you have salt with you, right? What? It's really good. Can you give them? Eat with the salt. Just me. 너무 귀여워. 소금 보이시나요? 야, 여기 지금 트레일에 그 왜 그 벌레 피를 빠는 리치라고 있는데 소금이 도움이 되나 봐요. 그래서 태국 현지 친구가 남편을 위해서 소금을 들고 왔는데 이 과일을 먹을 때 소금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여기 제가 도토리 보이시나요? 엄지손가락을 비교해도 엄청 크죠? 이 도이부이 지역에는 사실 지대가 높고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고요. 이런 도토리가 굉장히 큽니다. 몇 개만 주워도 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찍어봤어요. 이번 7월달 한 달은 제가 태국에 살면서 과연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쓰는 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해요. 많은 유튜브에서 50만원으로 한 달 살기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돈을 정해놓고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활을 하는데 얼마쯤 들까. 왜냐하면 50만원 한정을 두고 하면 저는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의미가, 사는 의미가 그냥 돈 아껴서 50만원으로 살 게 아니니까 제가 한번 그냥 평소대로 쓰는 것만큼 써보고 얼마가 정도 드는지 제가 쓰는 스타일이죠.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와디카.
สวัสดีค่ะอ๋อสมมีสมได้มั้ย제가 지나온 것은 여기 리치 농장입니다. 그 우리가 뷔페 같은 데 가면 둘레가 빨간색 있잖아요. 그게 리치팜이고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한 곳에 이렇게 새로운 작은 묘목이 보이시죠? 이건 바로 저희들 먹는 여기서는 오렌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드셔보시면 저희 나라 귤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열대 과일이 망고도 그렇고 람냐에도 그렇고 리치도 그렇고 해외에 많이 수출이 되긴 하지만 농부들에게 이게 경쟁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없는 과일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모종을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만에서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농장에서 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귤도 치앙마이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 and have no sun nothing Nina. 아, he like camera, huh? 오, very nice, no? Can ask is this royal project? Oh, 여기는 지금 리치 시즌이 다 끝났는데 요즘 보이시나요? 예, 굉장히 크기가 좀 작죠? 이건 상품성이 전혀 없어서 수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등산하다가 발견해가지고 길거리에 있어서 먹는데 상품이 안 되는 거니까. 예. You see? You walk slowly. You will see something. 배가 너무 고팠는데 이거 작은 바나나 보이시나요? 예, 네. 저기 바나나가 부러져가지고 노랗게 익었어요. 초파리들이 많이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픔 관계로 노랗게 익은 바나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손가락 크기만 한 것 같아요. 배고플 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Don't need a lunch. 저 바나나 보이시죠? Only maybe a His youngest son go in the Brem school. And the Brem school not이제 다 마치고 물이 너무 시원해요. 차를 건너려 옵니다.
이런 게 공산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